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을 이제 시각 그림 만화를 그려라 숙제를 그 다음부터는 막 그려라 그런 거예요. 외지 마라, 표현해라 그랬던 거죠. 근데 그것이 애들 코드에 딱 맞아버린 거죠. 넌 제가 그이 요즘 그런 애들이 트렌드 자체가 두 가지 트렌드가 가장 크다. 지금 시각, 얘는 만화를 그렸던 아이는 뭐냐? 아, 선생님 수업 내 스타일 아니에요. 그렇죠? 스타일이 아니라,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. 두 번째는 재미없다. 근데 제가 왜 그럼 이런 걸 자꾸 들고 다니고, 이렇게 하고 그러냐? 첫 시간에 수업을 이러고 한단 말이지. 그러면 애들이 저를 이름을 쳐요. 이게 무슨 표정인지 아시죠? 애쓴다. 나이는 들어가지고 우리 웃기다가 애쓰시네. 가여워서 이제 뭐 쳐다보면. 근데 억지로라도 웃기는 사람이 침내 보이더니 나오더라고. 그래서 싸움을 안 걸었어요. 그래서 첫 시간에 무당해제 되고, 네, 바로, 딱 그거죠.